30년째 지지부진한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하나 둘씩 켜지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의 걸림돌이었던 하수처리장 설치 문제가 해결돼 연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30년 전인 지난 1991년 지정된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조 1,800억 여원을 투입해 골프장과 리조트,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매입과 진입도로 등 일부 시설만 마무리됐을 뿐 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률이 2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 인프라인 하수처리장 설치 문제는 그동안 전라남도는 건설 비용 분담을 한국관광공사는 전라남도가 건설해야 한다며 의견을 달리해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던 양 기관이 최근 건설 비용 분담을 합의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관광공사가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 386억 원의 절반씩을 부담하고 해남군은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올해 연말쯤 착공해서 오는 2023년까지 1단계 1,500톤을 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와 함께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400억 여원을 들여 120실 규모의 리조트 호텔을 올해 10월쯤 착공해 오는 2023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개발이 부진했던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2023년에 1단계 하수처리장이 설치되고 리조트 호텔이 착공되면 민자 유치 등이 활성화되어 관광단지 개발에 큰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십 년째 이름뿐이었던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제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갖춰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